네, 서울 강서갑 강선우입니다. 질의에 앞서 코로나 백신 피해자 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장지호 닥터 나우 대표 와 계신가요? 네, 앞으로 나와 주세요. 작년 11월 보건복지부가 비대면 진료할 때 마약류 의약품 처방을 제한한다는 내용 지침 발표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네,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당시 정부는 일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앱에서 성기능 개선제나 아니면 다이어트 약 같은 등 같은 그런 류의 약품 등그 손쉬운 처방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광고가 진행되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를 적정하게 제한하기 위해서 방안을 마련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해 본 바에 따르면 이후로도 이 수만 건에 달하는 마약류 의약품이 비대면 진료를 통해서 처방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닥터 나우가 업계 선두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닥터 나우를 통해서도 일부 처방이 이루어졌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파악하고 있는 게 있으십니까? 네, 의원님. 저도 어제 새벽에 그 관련된 뉴스를 보았습니다. 근데 다만 닥터나우 제휴 의사 조금 선생님들께서는 짧게 답변해 주시겠어요?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잘 이행을 맞춰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해 보시니까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 관련돼서 닥터나우는 제휴 의사 선생님도 계시지만 약사 선생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니요, 약사 마약류 선생님께서 처방이 이루어진 게 있는지 없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파악해 보신 바 없다. 크로스 체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제 자체가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관련된 없다는 바로는 말씀이시죠? 없는 네네. 것으로 알고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비대면 진료 같은 경우는 대면 진료보다 의약품 오남용 우려가 훨씬 높습니다. 의약품 오남용 막기 위해서 비대면 진료 업체들도 함께 힘모아야 하는데 동의하시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의약품 오남용 막기 위해서 닥터 나우가 노력을 하는지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확인한 결과입니다. 닥터 나우가 가이드라인 어기고 약사법 위반 혐의가 있는 광고를 한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직접 확인한 건데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여러 날짜에 걸쳐서 수차례 이와 같은 전문 의약품 홍보하는 광고를 게시를 했어요. 근데 전문 의약품 광고하면 안 되니까 요 논란을 싹 피하기 위해서 굉장히 교묘하게 한 글자씩만 바꿉니다. 원제품 명이 프로페시아입니다. 근데 닥터나우에서는 푸도페시아로 광고를 합니다. 원제품 명이 모나드입니다. 닥터나우 모다드. 원제품 명 아보다트입니다. 닥터나우에서는 아보다드. 원제품 명 크러벤입니다. 닥터나우에서는 크러번. 요런 식으로 하시는 거죠. 근데 닥터나우에서는 이에 대해서 문제의식조차도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저희 의원실에서 그럼 닥터나우에서 제출한 그 광고 예시를 한번 좀 제출을 해봐라 이랬더니 거기 저희 의원실로 주신 거에 아예 전문의약품 광고한 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에스트로반, 모낭염 연고인데요. 그거를 에소로반 이런 식으로 이제 광고를 한 거죠. 대표님, 다른 비대면 진료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상표는 지우고 광고를 게시를 해요. 근데 닥터나우는 너무 대놓고 전문의약품 광고를 합니다. 저희 의원실이 식약처에 문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일부 글자, 요렇게 한 글자, 두 글자만 교체해도 전문의약품 광고에 해당한다는 답변을 받았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그리고 또 닥터나우에서는 탈모약, 1년치 처방이 가능하다는 식으로도 광고를 합니다. 전문의약품 광고를 금지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의약품 오남용에 따른 국민 건강 피해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한 글자씩 교묘하게 바꿔가지고 전문의약품 광고하고요. 또 1년치 전문의약품 처방도 가능하다는 식으로 광고를 하는 게 적절합니까, 대표님? 네, 의원님. 적절하다, 아니다로 대답해 주세요.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비대면 진료 아니요, 가능하다라는 거를, 적절하다, 아니다로 대답을 해주세요. 네, 소소의 케이스들이 어느 정도 나온 저희 안타까운 마음이고 이 부분 저희가 시정을 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시정하고 개선하신다 그랬는데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과거에 지적을 안 받았던 게 아니에요, 대표님.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지난 7월입니다. 식약처에서 전문의약품 광고 금지에 대해서 공문을 보냈어요, 닥터나우에. 근데 그 이후로도 계속하고 있거든요.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닥터나우의 가이드라인 위반 사항 이뿐만이 아닙니다.
현재 닥터나우 고객들에게 제휴약국 공개하고 있습니까? 공개하고 있습니까? 짧게 답변해 주세요. 네,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공개하고 저도, 있습니까? 그 배송의 경우에는 환자분께서 가장 가까운 약국으로 받을 수 있게 되어 있고 그렇게만 하고 계시죠. 픽업을 하는 경우에는 고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원격 의료 산업 협회가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 업체 중 유일하게 닥터나우만 약국 정보 제공하지 않고요. 약국 선택권 보장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슬라이드 보시죠. 근데 닥터나우도 합의를 했어요. 가이드라인에. 뭐라 그 가이드라인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반드시 환자가 약국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 합의를 하셨어요. 그런데 타 업체는 다 준수하고 있는데 닥터나우만 지금 예외적으로 가이드라인 준수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어플 사용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처음에 들어가서 이제 동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동의를 진정한 동의로 간주할 수 있는지 굉장히 의문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정말로 좀 자세히 짚어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 7월 보건복지부랑 건보공단은 비대면 앱 배달 약국에 대해서 행정조사 실시했습니다. 당시 3개 약국 조사한 결과 전부 다 닥터나우 제휴 약국이었어요. 그런데 대표님, 약국이 보통 어디에 있습니까? 일반 시민들이 접근 가능성이 좋은 곳에 있죠. 1층에 있거나 2층에 있거나 최소한 간판은 보이는 곳에 있잖아요. 접근할 수 있는 곳. 그런데 그 3개 약국 전부 다 닥터나우 제휴 약국인데 그중에서 2개가 어디 있었냐면 일반인들이 아예 접근하기 굉장히 어려운 배달업체 물류센터 안에 약국이 위치해 있어요. 말이 됩니까? 근데 정부조사 결과 이 약국이랑 배달업체가 계약을 한 게 아니에요. 그 물류업체에 자리하고 있는 그 배달업체가 계약을 한 게 아니라 닥터나우랑 배달업체가 전대차 계약을 한 것이 아니냐는 다시 말씀드리자면 닥터나우가 약국 면허 소지자를 내세워서 배달약국을 세운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거죠. 이에 대해서 정부가 수사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대표님. 닥터나우에서는 약국 선택권 보장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혹시 이러한 형태의 배달약국 운영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닌지 굉장히 의심이 되는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대표님 짧게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업계 대표입니다. 닥터나우가. 이 시대적 흐름인 비대면 진료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닥터나우가 더 잘해줘야 돼요. 지금과 같은 그런 편법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계속 광고하고 이러한 영업 방식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가이드라인 계속 어기고 법령 어기고 어떻게 상생할 수가 있겠습니까? 관련해서 제가 지적한 것 관련해서 대표님 의견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님. 사실 관련된 부분에서 고민이 굉장히 많은 부분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제가 개발을 했을 때는 제휴 약국들을 처음에 다 보여드렸는데 사실 이를 반대하신 측 분들께서 이 부분을 제휴 약국에 직접 찾아오시거나 유선상으로 압력을 주셔서 사실 저희 제휴 약국 약사님들께서 이를 보호에 다서 오히려 비공개를 요청을 해주셔서 사실 저희가 그 부분을 진료가 끝난 이후에 약국을 알 수 있도록 저희가 개편을 드렸습니다. 근데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이런 현장의 상황, 현장의 실정과 그 다음에 또 국민들께서 잘 쓸 수 있도록 또 가이드라인도 잘 함께 할 수 이행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는 제가 사실 비대면 진료를 개발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이유는 저희는 사실 밤 11시하고 새벽 1시 사이가 가장 이용자가 많은 상황입니다. 벌써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 의료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사명을 가지고 하고 있고 그 부분에 있었기 때문에 국민들 많은 호응을 얻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은 저희는 보건소에서 허가를 받은 그런 약국들이 많이 저희가 제휴가 들어오는 과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보건소에 허가를 받고 적법하다면 저희는 함께 제휴를 하는 것이 저희의 원칙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그 우려점을 저희도 잘 인지를 하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더 모범을 보이고 그런 부분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플랫폼의 편법 행위는 비대면 진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약사법 위반에 된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식약처 등과 협의해서 법에 따라 제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훈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